지난 여름 강원대학교에서는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한 실험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실험을 준비한 사람은 동물생명공학과 박병성 교수. 실험 준비물은 일반 마트에서 구입한 수입산 쇠고기 2,400g. 이것을 보통 음식점에서 파는 1인분 분량으로 나눠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소고기 외에도 몇 가지 채소와 흰쌀밥도 주어졌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주어진 쇠고기를 잘 달궈진 불판에 올려놓고 앞뒤로 잘 굽습니다. 고기를 굽는데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먹던 대로 먹으면 됩니다. 채소와 함께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주어진 고기는 다 먹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은 공복 상태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위해 체혈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전날 소고기를 먹기 전에도 한 차례 체혈이 이루어졌습니다. 박병성 교수가 주목한 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변화입니다. 실험 대상자 12명 중 9명의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21%. 박병성 교수는 이 소고기의 지방산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기를 먹은 다음날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일까? 지방산 균형과 콜레스테롤은 관계가 있을까? 분석 결과 학생들이 먹은 소고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육류의 지방산 불균형 문제는 동물들의 먹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 돼지, 닭을 가리지 않고 가축들이 가장 많이 먹는 먹이는 옥수수 사료입니다. 옥수수에는 오메가3는 거의 없고 오메가6 지방산이 많죠. 문제는 가축들이 옥수수 사료만 너무 많이 먹는 심각한 편식에 있습니다. 당연히 가축들이 제공하는 음식에도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습니다. 박병성 교수도 실험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방의 비율 자체가 낮은 풀보다는 오메가3가 풍부한 곡물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아마시와 들깨, 유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박 교수는 최종적으로 아마와 들깨를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배합 사료에 오메가3 씨앗이 추가된 새로운 사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료가 풀을 구할 수 없는 축산 농가의 문제와 현대인의 지방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박병성 교수의 사료 실험은 강원도 홍천의 한 축산 농가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실험 대상은 한우 10마리. 이 중 5마리에게는 오메가3 강화 사료를, 다른 5마리에게는 일반 배합 사료를 먹입니다. 새로운 사료에는 옥수수 35%, 오메가3 씨앗 8%, 그리고 밀기울 등 섬유질과 대두박이 들어갔습니다. 일반 사료에 비해 옥수수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대조군 5마리는 일반 사료를 먹습니다. 3개월간 오메가3 강화 사료를 먹인 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강원대 실험팀은 가공 공장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고기를 각각 1kg씩 수거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두 고기의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메가3 강화 사료와 일반 사료를 먹여 키운 두 소고기는 어떤 차이를 나타낼까? 먼저 오메가3 강화 사료를 먹인 소고기에 대한 분석.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4:1. 풀만 먹인 소고기의 지방산 비율과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이번에는 일반 사료를 먹인 소고기에 대한 지방산 분석. 일반 사료를 먹인 소의 지방산 비율은 60:1입니다. 다음날 수입 쇠고기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12명의 학생이 다시 모였습니다. 먼저 혈액 지질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혈액을 측정했던 그 결과지를 여러분들께 배포하고 그리고 임상실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세링. 결과지에는 각자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의 수치와 소고기를 섭취한 뒤의 수치는 어떻게 달라질까? 오늘은 오메가3 강화 사료를 먹인 소고기를 먹습니다. 지방산 분석 결과 오메가6와 3의 비율은 4:1.
수입 쇠고기 임상 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채소와 밥, 된장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이 먹어야 할 분량은 200g. 어떻게 굽든 무엇과 함께 먹든 취향껏 먹되 200g의 소고기는 남김없이 먹어야 합니다.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임상실험 결과를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오메가 지방산 비율이 4대 1인 소고기를 섭취한 뒤 혈액 지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지난번 수입 쇠고기를 섭취한 뒤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LDL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신기하네요. 떨어진 게. 실험 참가자 12명 모두의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졌습니다. 평균 21%.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LDL은 우리나라 사망률 2위와 3위인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주범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고기를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굳이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고기를 먹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다니 박병성 교수는 행여 실험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 두 번 더 실시했습니다. 정확한 수치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LDL 콜레스테롤이 내려갔습니다. 대상자 83%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4%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 반복해서 얻은 결과이니까